네, 화요일 밤 낭만이 가득한 라이브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밤의 노래. 오늘은요, 첼리스트 황주혜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윤지연 씨가 아름다운 연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네, 황주혜 씨, 그리고 윤지연 씨 두 분입니다. 아, 잠깐, 인터뷰 나누기 전에 우리 저 865 애청자께서 안민터널 진해 방향 출구 나와서 신호등 앞 3차로에 차량이 고장났다고 이렇게 제보 주셨는데 여러분 그쪽에 한번 살펴보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안민터널 진해구 방향 출구 나와 신호등 앞 3차로 차량이 고장이 났다고 하네요. 그쪽 지나는 분들은 주위에서 살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예, 황주혜 씨, 윤지훈 씨 진짜 오랜만인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황주혜 씨? 저는 학교 다니고 예. 연습하고 또 네, 그렇게 지냈어요. 아, 제목 안 여쭤봤네요. 금방 어디서 많이 들었던 러브스토리 아니에요, 이거? 네, 주제곡? 맞아요. 아, 예, 그래요. 감사드리고. 윤지윤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차근차근 연습하고 요즘에는 좀 쉰다고 많이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 요즘 같은데 어디 놀러 가세요? 저요? 요즘은 네. 실내에 데이트하거나 뭐 밖에 공원 같은 데 가거나. 공원 같은 데? 오, 그렇구나. 또 찾아보면 또 그렇게 놀러 갈 데가 있는 모양인데. 네. 아니 근데 황주혜 씨, 네. 그 왜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면 뭔가 이게 뭐 연주회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뭐 힘든 네. 부분들이 있어도. 네. 예. 언제쯤 해요? 계획 있어요? 연주회. 우선 네. 하반기에. 하반기. 네. 아. 제가 졸업을 하는데 독주회를. 뭐 아 대학원 가셨잖아요. 네. 졸업 연주 볼 수 있어요? 네. 네.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아. 준비, 하반기에 있어. 네,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1위로 애청자께서 멋진 연주 좋네, 기가 즐겁습니다. 그러셨는데. 황주혜 씨,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기, 대학원 가서 좋은 게 뭐예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예. 대구를 자주 가서 약간 맨날 여행 가는 느낌을.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그런 건데. 또, 공부를 한층 더. 또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학부보다는. 네. 네. 그렇구나. 예. 그 558세 애청자 역시 라이브였어요. 완전 심쿵했어요. 도시대 울적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이러셨고. 214 애청자 오늘도 차 세워야 하나요? 6243 애청자 첼로 음색이 사람 목소리 같아요. 와, 최고의 찬사인데요. 네. 네. 그래도 이제 피아노가 안 받쳐주면 절대 이런 게 안 나온다는 제가 또 거들어 드립니다, 윤지훈 씨.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독주회 같은 거 얼마는 보통 연습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습을 사실은 자다 일어나서 바로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자다가 예. 아침에 딱 일어나서 8시에 그냥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 돼. 아, 그럼 윤지훈 씨한테 여쭤볼게요. 네네. 저렇게 말하고 무슨 얘기예요? 몰라가지고 그냥 해설. 막판에 열심히 한다. 아, 막판에 열심히 하겠다. 아. 그렇구나. 윤지훈 씨는 어때요? 하루에 피아노를 얼마나 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윤지훈 씨는 이럴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쫙 나면은 막 밥도 안 먹고 막 피아노 앞에 매달려 있고. 아, 저요? 네.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아, 아니에요? 딱 필요한 그 최소한 시간만 딱 연습을 하고 집중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즐기는 편이에요. 진짜요? 네. 아, 깨돌이구나. 네. 이륙사 예정님, 다들 첼로만 충전하면 됩니까? 피아노가 서운합니다. 피아노 소리 여운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륙사 예정자. 혹시 아시는 분 아니시죠? 아, 네. 그래요. 네. 아유, 이 분위기 좋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아쉽긴 한데, 우리 첼리스트 황주혜 씨가 정말 선하게 생길 수가 없을 정도로 착한 얼굴이신데, 큰 무대 준비하면서 황주혜 씨도 좀 까칠해집니까? 어때요? 저는 전혀 안 예민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주변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리고 잘 찡찡댄다고 찡찡댄다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 정말요? 아니 저는 황주혜 씨가 항상 보면 SNS에 네. 연주하는 거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렇게 뭐 매일매일 올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주기적으로 올리시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저를 위한, 발전을 위한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요즘 자기 PR 시대니까 아, 야,
대박이야. PR을 열심히 해야죠. 자신 있다는 얘기시죠? 아니, 자신감을 이제 가지고 점점 가지게 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좋습니다. 윤준 씨는 특별히 뭐 그런 작업이 있으세요? 저요. 이제부터 네. 또 해보려고. 아, 정말요? 아, 정말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인데 예. 이 곡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곡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되게 예. 인기가 높은 곡이에요. 아, 그 조성진 씨가 그분 연주하셨나요? 그분도 연주하셨고 예. 다른 분도 연주를 많이 하셨는데 예, 예. 네, 특히 이 악장은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 되게 선율도 되게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 영화에서 테마곡으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곡입니다. 딱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럼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첼로와 같이 듀엣으로 합니다. 아, 정말요? 네네. 네. 자, 여러분, 밤의 노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을 첼리스트 황주혜 씨와 피아니스트 윤준 씨의 협연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슬플 거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약간 울 뻔했는데. 아, 조금만 더 했으면 울었는데. 아, 너무 짧았어. 네, 아, 네, 진짜. 화요일 밤 라이브로 즐기는 시간, 밤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첼리스트 황주혜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윤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줄여서 하신 거죠? 네네. 너무 길어가지고. 아, 그쵸. 네네. 네. 아, 예. 이제 팍 빠져들어서 이렇게 감상하려고 이렇게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그죠? 라이브니까. 예. 좀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귀가 호강합니다. 네, 정통 클래식도 함께 들었는데 참 젊은 음악인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통 클래식을 연주하는 거랑 요즘에 또 뭐 커버했다라든지 그죠? 편곡된 가요. 뭐 아까 또 우리 뭐 러브스토리 같은 네, 고전이긴 했는데 이제 팝송 그죠? 뭐 이런 네. 거를 하는 거랑
어때요, 느낌이? 요즘 젊은 사람들 별로 뭐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러던데 어때요, 윤준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장단점이라고 하면 예? 일단 저 기준으로 제가 연주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명한 곡을 연주하면 일단 되게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클래식은 좀 정박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정박으로? 네. 예. 하지만 가요 같은 경우도 리듬도 까다롭고 좀 익숙치 않은 리듬이 많기 때문에 아. 좀 그 점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향준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대중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커버곡을 하면 오히려 조금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 또 이해를 도우려면 가사나 이런 게 필요한데 아. 첼로는 가사가 없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럼 어떤 연주를 더 좋아하세요? 두 분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좀 커버곡으로 하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제 개성도 살릴 수 있으니까 아니 윤준 씨는 외모도 되시니까 네 그렇죠? 뭐 좋게 예 뭐 이렇게 이벤트와 함께 아니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알겠습니다. 솔직한 표현 좋고 우리 저기 황주혜 씨는? 저는 이제 클래식을 좀 현대적으로 연주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클래식 음악을 네. 현대적으로 약간 편곡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소리나 아니고? 이런 게 약간 클래식 하면 네. 올드한 소리를 추구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예. 많은데 네네. 이제 저는 요즘 소리처럼 그렇게 소리를 좀 시원하게 낸다든지 좀 까랑까랑하게 낸다든지 네, 좀 옛날 클래식은 제 생각에 좀 염세적인 거나 염세? 어려운 영어 나왔어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네. 힘있게 연주를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야, 역시 석사가 좋겠네요. 연구를 하신 느낌이 이렇게 쫙 보면 2630의 정연님께서 정말 첼로와 피아노의 합이 좋은 것 같아요. 유유유 너무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라마니도 피아노 없이 저가 울적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아주 그냥 네 낭만 전시하는 분들 이렇게 잡았다 먹었다 하셨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사실 궁금한 점이 많은데 두 분은 이미 음악을 전공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아예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신 적 없으세요? 윤준식 탤런트 하고 싶으시죠?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닌데 농담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기계 IT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 많이 보기도 하는데 예, 예. 네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기계를 만드는 프로그래머 이론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 아,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본인이 연주한 피아노로 뭐 그런 데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자 황주희 씨는? 저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자동차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와, 나 진짜 와 젊은 마음들이 다 드러나네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 변호사? 왜요? 제가 그것도 좀, 돈을 잘 벌어서?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머나 웬일이야. 예. 따지는 것도 잘하고. 따지는 거 잘하고. 네. 예. 그래서 변호사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 진짜 진짜 재밌다. 5583청에 오늘 귀를 너무 고급지게 하시네요. 계속 책임지세요. 주셨고 감사합니다. 예, 1200청에 낭만이 있는 곳 오늘 참 좋아요. 보이는 라디오라면 더 좋았을 듯. 보이면 안 돼요. 왜요? 나 진짜 그래요. 아우 진 젊은 분들의 솔직하고 멋진 얘기. 아우 진짜 좋습니다. 저도 진짜 확 젊어지는 것 같아요.